난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완전 찌질하다. 셔틀이라며? 중학교 때 찍혀서 지금껏 빵이라잖아. 안 됐어. 찾았다! 아이씨, 너냐? 야, 너 여기서 뭐하냐? 정영이가 자꾸 괴롭히고 귀찮게 해서. 그럼 쉬는 시간마다 일부러 피하는 거야? 그럼 어떡해. 지난번에 반항했다가 아 진짜 아주 살짝 반항했다가. 야 우봉아, 내가 그 자식이랑 막 싸울까? 아 왜 그래, 또 그러다 너도 따당해. 아 잠깐만, 나 진짜 열받네. 내가 싸울게. 아, 됐어, 왜 그래. 아 다윤이면 몰라. 다윤이? 그럼 다윤이한테 도와달라고 해. 아 걔가 도와주겠냐. 왜, 남매잖아. 오빠 일인데. 아 몰라. 아니 시간표를 이렇게 짜시면 어떡해요. 아 그리고 그 위쪽 방침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깜빡해가지고. 깜빡하기 놓친데도 아니고. 아 그리고 생활교육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했어요? 아 그게. 아 열선생. 그럼 요즘 문제되고 있는 에너지 음료 과용이라는 주제는 어떨까요? 왕선생 그건 뭐야? 그 설명 좀 해봐. 아이들이 시험 공부 때문에 카페인 음료를 과용한다잖아요. 게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일명 붕붕 드링크라는 것도 만들고요. 붕붕 드링크요? 시험 공부 때문에 에너지 음료를 이것저것 섞어서 마신대요. 자칫하면 불면증에 우울증에 성장기 청소년기에는 해롭대요. 과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도가 필요할 듯해요. 그거 좋네! 왕선생이 젊어서 그런지 아주 애들 문화를 잘 알아. 열선생 전에 안 그러더니 이젠 연. 내일 모레면 정년퇴직이요. 정년퇴직. 정신 좀 차려요. 지윤이랑 다현이랑 이따가 뭐해? 2층 거실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나 이따가 요가 가야 되는데. 저 이따 독서실 갔다 밤늦게 오는데. 알았어, 우복이랑 하지마. 나도 학원 갈 거거든. 학원을 가기는 하냐? 성적 맨날 바닥이면서. 아, 나 지금 기분 별로거든. 됐다 됐어. 아빠, 아빠가 도와줘. 나? 알았어.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흉악한 일들이 많던데 늦게 다니지들 말어? 맞다 맞아. 요새 성범죄도 많다는데 어머나 무서워라. 어, 그래 우리 집도 응? 다윤이, 지윤이 그리고 희봉이 너무 늦게 다니지 마. 아, 희봉이는 괜찮아요.
변태들도 무시할걸요? 아니야 아니야. 변태라서 희봉이 스타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니들 진짜! 야! 그런 거 갖고 장난들 하지 좀 말고 좀 조심들 해. 응? 특히 다윤이 너 독서실 늦게 다니잖아. 어, 근처인데요 뭐. 괜찮아요. 당신 뭐 컨디션 안 좋아? 왜 그래? 아, 아니, 아니야. 아, 저 여자는 왜 우는 거야? 바보같이. 아니, 헤어질 거면은. 너 정말 됐어. 아빠, 왜 그래? 나 요즘 저런 장면 보면 괜히 눈물 나. 아, 나 미치겠네. 나이 들면 여성 호르몬이 는다는데 아빠 지금 그런 거야? 아, 막봉아, 너 지금 몇 살이지? 10살. 아, 소리가 맞는지. 앞으로 14년은 더 바짝 일을 해야 될 텐데. 아빠! 아, 희봉아. 아빠 핸드폰에 노래 좀 받아주라. 나 다운받는 건 너무 모르겠어. 어려워. 무슨 노래? My Way,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야. 그럼 다윤이한테 도와달라고 해. 아, 야! 뭐야? 깜짝이야. 무섭게 왜 그래? 죽을래? 아니. 분명히 누가 여기 따라왔는데? 이게 진짜 사람 놀래키고 있어. 아니, 어떤 남자 따라왔다니까? 너도 무서운 거 있냐? 까불지 마라. 이상하다. 당신 어제부터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러게, 얼굴이 속상해 돼가지고. 왜? 족발 먹고 이게 뭐 취했나? 어제부터 이상해요. 괜히 박봉이 학비 걱정하고. 어? 박봉이 학비? 에휴, 하긴 뭐 센터 강사 밥벌이 오죽하겠어. 엄마가 돈 잘 버는데 뭐 엄마가 있잖아요. 아니, 연수방 아직까지도 그냥 이렇게 센터 강사라니 이게 되겠니? 아휴. 저 팀장입니다. 팀장이요. 그냥 강사 아니고요. 그러니까 팀장이나 강사나. 아, 그래. 새한 말도 있고 나도 있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아빠. 당신 계절 타나 보다. 응? 그렇네. 보양식이라도 좀 할까? 아, 아니, 아니에요. 그래, 맞다. 우리 간만에 되게 외식이나 한번 하자면서. 어디 가는데요? 그냥 드라이브 좀 하고 그리고 고기 칼질 좀 하고 그러고 오지 뭐. 아, 맨날 고기야? 우리요, 해산물 어때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 해물철판 요리집. 요 앞에, 나 거기 좋더라. 그래, 그 집도 맛있긴 한데. 다들 해물철판 요리 어때요? 나는 아무거나 좋아. 비싸지만 않으면. 난 추어탕. 아, 엄마가 정해야 엄마가. 그래. 돈 내는 사람이 정하기. 아, 그럼 우리 막봉이 원하는 걸로 하자. 막봉이 뭐? 전 해물철판 요리야. 그래? 그럼 그걸로 하자.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뭐하나? 아, 예. 음악을 좀 듣고 있습니다. 아, 저기 들으려면은 그 뭐야, 저 이어폰인지 뭔지 좀 끼고 좀 듣든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요. 이어폰을 끼면 귀가 울려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에휴, 정말 공상 맡기니 아침부터 그냥 그런 노래 듣고 있어. 오, 여 선생, 그 또래 공감 프로그램 있지? 그거 왕 선생한테 하라고 했어. 아,
또래 공감 이건 원래 제가 계속해서 해왔던 프로그램인데요. 애들한테 강의 평가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강의 특성상 애들이랑 눈높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선생 나이도 있고 아무래도 뭐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 아, 예. 왕선생! 내가 들어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무거운데. 아이, 괜찮아요. 남자잖아요. 이 정도는 뭐. 괜찮으세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으신 거죠? 예, 예. 왜? 야, 저녁 먹고 학원 갈 거야? 할머니가 물어보래. 그냥 갈 거야. 어딘데? PC방 아니지? 수업 끝나고 잠깐 어디 있어. 그리고 새엄마가 너무 밤늦게까지 자습하지 말고 오래. 다현이한테도 네가 전해줘. 다현이? 아, 지가 알아서 하겠지. 왜, 또 늦게 온대? 다현이 12시 넘어서 오잖아. 꼭 전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거짓말해, 끊어. 거기까지 올려서 짱이면 난 여섯 살 때부터 짱이었지. 여기까지 올리면 짱인?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는 풍경이 정말 멋있다 멋있어. 이탈리아도 좋지만 저기 어디니 저기도 좋다. 그러게요. 희한한 먹거리도 다 있고. 다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가죠 뭐. 진짜요? 오예. 왔어요? 예예. 추워지기 전에 한번 가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유럽이나 호주 어때? 호주. 야, 유럽이지. 유럽 파리나 스페인 로마. 아 왜? 호주에 왜 거기 있잖아 그 태즈맨이야. 그런데 좋잖아. 아니 자네 저녁은? 괜찮아요. 밖에서 대충. 할머니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아우, 난 제주도라도 갔으면 좋겠다. 우봉이 다윤이는? 겨울에는 제주도도 짱이지.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럼 애들 방학하면 한번 가자. 오 예! 예. 아유 예, 온천도 좋지만 말이지. 아, 그 일본 온천. 그래. 아무래도 유럽이다, 유럽. 아, 진짜 그 가족.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오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여기 쓸 거야? 아니, 서류 작성하던 거 좀 끝낼 게 있어서. 요즘 분기 결산이라.
아유, 아이 깜짝이야. 아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아니요, 그냥. 아니 여기서도 그 노래 듣고 있어? 아니 좀 일본인데도 그 노래가 필요해? 뭐 저래?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아, 진짜. 왜? 어디야? 왜 안 와? 아, 들어갈 거야. 집 앞이야. 다현이 때문에. 아, 몰라. 끊어. 됐어. 아, 나 진짜. 아, 정말 빨리도 오네, 진짜. 오씨, 어떡하지? 뭐야? 어제도 그러더니. 야, 너 뒤에 이상한 사람 쫓아오는데 뭐 하는 거야? 뻥치지 말랬지 내가. 아, 진짜라니까. 야, 어제도 그랬고 분명 방금 전에도 봤어. 야, 너 조심 좀 해. 일찍 좀 다니고. 너 웃긴다. 너 왜 그러냐? 뭐? 야, 오빠잖아. 그 아니라 식구잖아. 씨. 야, 몰라. 하여튼. 야, 좀 일찍 좀 다녀, 씨. 아씨. 뭐해? 안 가? 오빠, 자? 아니. 나랑 얘기 좀 해, 응? 뭘? 무슨 일 있지? 아니 아무 일 없어. 아 그러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오빠. 오빠, 안 일어나? 늦었어. 월차야, 그냥 잘래. 어디 아픈 거야? 아니,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야? 응? 오빠. 없다니까 자꾸 왜 그래. 그래요. 네. 아, 예, 예. 네, 그럼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어머, 어쩐 일이야, 갑자기? 아니, 뭐, 그냥 아침에 괜히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어, 어떡하지? 나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래? 아, 그럼 이따가 밤에. 나 어저께 정리하던 서류가 아직 다 됐어? 그럼 저기 내일은 나 내일은 괜찮아. 응? 오빠 야, 빵! 너 요즘 완전 잘 도망다닌다. 잡히면 알지? 뭐? 담임이 불러서 가야 한다고? 웃기시네. 야, 너 여기 숨어서 다 듣고 있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다니는데 걸리면 알아서 해라.
너 정신이냐? 나다. 잘 지내니? 잘 지내긴 죽겠다 아주. 자식 엄살은? 좀 있으면 정년퇴직인데 애들 학비 된다고 허리가 휜다 휴. 나도 그래. 회사에선 밑에 것들한테 지지 집에선 아무도 말도 안 걸지. 나도 마찬가지다. 아 이럴 땐 진짜 멀리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 그거 좋다. 야 우리 한잔할까? 요즘 집에 눈치 보여서 술도 못 먹어. 다음에 보자 다음에. 그래. 빵이야 자기 스스로 사 먹는 게 맞는 거니까. 맞죠? 이 자식이. 아저씨, 아니 공공장소에서 노상막렬 하시면 어떡합니까? 일찍 좀 다녀. 요즘 밤거리가 얼마나 무서운데. 괜히 이자케 생각했네. 아 그니까 아 놀랐네. 너 좀 많이 놀랐나봐. 너 방금 나한테 오빠라고. 아니거든. 죽을래? 아 알았어. 아무튼 오늘 다행이지만. 너 앞으로 이제 좀 일찍 좀 다녀. 아유. 나왔어요.
아빠 왜 그래? 아니 여기 너무 슬퍼서. 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아유 피자 왔습니다. 피자. 저기 슬퍼? 나 저기 너무 슬퍼. 저녁 진짜 슬퍼. 아빠 야! 끝나자마자 잽싸게 도망가더라. 내가 셔틀에서 계급까지 올려줬는데 날 피해? 여루봉 너 무개념 돋는다. 어떻게 해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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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그만하시죠, 선배님.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 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야, 오다윤, 너 상관하지 말라고. 선배들끼리 일이야. 상관 있다고 했잖아요, 선배님. 자요. 소문 들으셨죠? 꺼져. 다음에 두고 봐. 가자. 이제 어떡할 거야? 아, 어떻게든 되겠지. 한심하기는. 야, 아까 고마웠지만 그런 말 하지 마라. 난 심각하거든. 아, 진짜 지긋지긋해서 벗어나고 싶다. 그럼 벗어나. 방법이 없잖아. 아까 내가 말했잖아, 진짜 벗어나고 싶다고. 내가 도와줄게. 뭐? 그냥 보고 있으니까 한심해서 그런다. 진짜? 네가? 왜? 싫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왜? 네 말대로 뭐, 한 식구라서 그런다. 왜? 우다윤. 방법은 찾으면 되겠지. 근데 표정이 그게 뭐야? 완전 느끼하게. 고마워서 그러지. 아, 표정 봐. 진짜 싫다. 야,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지. 표정 뭐야? 우다윤. 뭐 하는 거야? 우다윤. 말아. KBS, KBS, KBS.